뭐가 있어?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아이고, 온갖 강력한 하수인들이 다 모일 겁니다. 제가 매콤한 프레첼 겨자를 준비했거든요. 응원하고 있을게요. 아,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. 아니. 아, 얼티밋은 저기가 나오, 개선판이 나온다고? 넌 뭐냐?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아, 잠깐만 이거를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미쳤네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이러고 다음 턴에 업하고 이거 하나 팔고 영 지도 보고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제루스라고? 아, 난 얼티밋을 살 이유는 없고 결국은 또 49,000원짜리네. 아, 근데 솔직히 데문저 소울이 더 하고 싶긴 하다. 근데 내가 이거 하면 또 인생 망할 것 같아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이번 판 망했는데?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아니 이거 사발을 봐야 되겠다.
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오호, 그래. 이러면 참을 수 없지. 이거는 극한의 순방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오늘 낮에 엔딩이랑 엔딩 다 봤거든요. 히든 엔딩, 긴 엔딩 다 봤는데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다 진짜. 딱 8뎀. 데미지 어디로 들었는지 알겠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야, 얘는 뒤로 빼자. 이게 맞는 것 같아. 얘가 결국은 12뎀이고 그 다음에 10뎀 때리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얘는 그냥 영능 따라갔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그래도 칭크 투 더 참.
안테나 아르거스. 내가 봤을 땐 이게 맞아. 아 진짜 억 바랄라. 저거 편집 문제야. 아 비겼어. 자 저거 황금이었구나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야스벤이어갖고 카드가 쇼를 오대. 야이씨 용적이네. 침착하게. 아니 기회일 수도 있어. 이거 잘하면 기회야. 습관 하나 하자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.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. 야 오칼렉이냐? 아 근데 이거 미쳤다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오칼렉인데 지긴 진다.
쏟아버렸어. 야, 개구리 같이 지는구나. 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. 의미 없는데.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안정지한 작동 점지 수박 서버 나도. 이거 뭐야?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아, 잘못했다. 차 한잔 하겠어? 와우, 6할래. 이거 앵간치로 이겼다. 한상의 6할래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이거 팔고 내 판체를 안보세. 근데 이건 써야 돼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문제 될 거 없죠. 이대로 마무리합시다. 이게 게임이야. 와, 나도 6할렉은 처음 해본다, 진짜. 야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야, 근데 심지.
3 4 5 2 3 1 아니 됐거든. 수박 키우는 게 선택이군요. 만족한 고객, 노생. 여긴 나의 영역이다. 자, 썸네일도 땄다.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 미치, 와, 부울이 두 개다. 구울이 두 개네. 아, 이거 게임이네, 키키.